야, 오늘 카톡 대신 못한 상대방이 뭔가 수상하고 너무 성대가 있는 것 같다, 좀 밝혀보고 싶다, 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연 신청 주시면은 답장 빠른 분들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남친이 직업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떠보기 목할 시청 드려봅니다. 남친은 28살인데 처음 만났을 때 세무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멋있다 생각했고 여차저차 하다가 사귀게 되었는데요. 현재 사귄 지 50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사무실이 어딘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 아무것도 안 알려줘서 신청 드려봅니다. 남친 직장도 모르니까 너무 섭섭해서 제가 5번 정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딘지는 못 알려준다. 전 여친이랑 헤어졌을 때 계속 사무실 찾아오고 전화하고 집착한 적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더 사이가 진전되면 그때 말해주겠다고 한 게 벌써 한참이 되었고 이제는 사기꾼이 아닌 것까지 생각 들어서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 말을 안 하는지 진짜 세무사 맞나 생각 들고 이상한 점은 제가 전화할 때마다 게임 소리가 나서 한 번은 오빠 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해도 되냐 하니까 직원들이 세무 처리 알아서 해줘서 자기는 미팅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월 500에서 1000 사이를 번다고 하는데 차가 없는 것도 의아하고 회사 법인차를 미팅 다닐 때만 타고 집이 사무실이 가까워서 걸어 다니느라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샀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는 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주 5일인데 이상하게 수요일이 오시는데 매주 일요일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해서 화요일 저녁에만 만나고요. 명함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진짜 믿음도 안 가고 마음을 줘야 되나? 더 사귀어야 하나? 이런 생각 들고 만약 진짜 세무사가 맞으면 제가 사과하고 앞으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안 의심할게요 하면서 진짜 수상하다 이거는. 아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공개를 돌릴게요. 좀 이따가 일단 계획을 이건 철저하게 짜야 됩니다. 세무사 명함 보여달라 하라고? 명함을 안 보여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함 보여준 적 있는지 물어볼게요. 명함 보여달라고 하신 적 있나요? 명함 보여준 적 없어요. 맨날 놔두고 왔다고 하면서 아 남자친구분 어디서 만나신 분이냐니까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만났다. 아 이거 더 이상한데. 아, 헌팅스 사연자 친구인 척하면서 부가세 및 연말정산 해야 해서 세무상담 받고 싶다고 연락하기. 세무상담 요청하기. 세무조사 연말정산 뭐 등등 종합소득세라든지 세무사 준비 중인데 팁이나 도움 구하기 몇 개 더 적어놓은 다음에 다 쓸 수 있으면 다 쓸게요. 친구들이 남친 세무사인 거 안 믿어서 한국세무사회에 이름 검색했는데 남친 이름 안 나온다고 어떻게 된 거냐 묻기. 이거는 마지막에 조금 될 것 같아. 친구가 영화 촬영 장소로 세무사 사무실 대여하려고 알아보니 솔직히 4번은 좀 실패할 확률 높을 것 같고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똑같이 전자책 핑계대면서 아 어찌됐든 나 여자친구한테도 지금 사무실 어딘지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1번 2번 중에 골라주시면은 삼촌이 세무사이신데 삼촌이 세무사 모임에 남친 끼워줘서 라인 타게 해준다고 어디 회사인지 혹은 혹 군번같이 세무서 번호 있으면 그런 거 알려달라고 하기. 아 차라리 세무 모임 초대장 보내기. 4번은 바빠서 거절하면 끝일 듯. 아 맞아 이건 바빠서 거절하면 끝일 것 같아. 아 이건 저현직 세무사인데 카톡 아이디 좀요. 지금 이상한 정보 사람들이 말해서요. 우 현직 세무사라고요? 카톡 하나만 더 주세요. 준우65 혹시 보이스톡 되시면 보이스톡 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제가 아까 뭐 잘못된 정보 말했잖아요. 그게 세무사회에 등록을 하는 거는 회비를 따로 내야 돼요. 아, 그래서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혹시 실례지만 세무사인 거 인증 좀 가능하실까요? 옛날에 시험 보 성적 있거든요. 최종 합격해가지고 그거 그것 때문에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날려야지 좀 치명적일지. 부가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1월 25일까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뭐뭐 필요한지 직접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 될까요?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세무사 아니면은. 연말정산 관련돼서 물어보는 게 전 더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월세 공제라고. 월세 한 사람들이 공제 받는데 서류 같은 게 뭐 필요하냐, 또 물어보는 게 몇 개냐고 기수. 아 이런 거 좋습니다. 몇 개냐. 세무사님은 몇 개시죠? 56개입니다 저는. 19년도 11월 달에 합격을 했고요. 19년 네. 11월에 합격하면 56개니까 그럼 지금 몇 개까지 나왔죠? 지금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58개까지 나왔거든요. 실제 합격한 거랑 대칭해보면 그거는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정보 감사합니다. 네 기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진만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세무사 준비 중인데 도움 구하고 너무 감사드린다 하면서 전남친도 세무사 78개인데 혹시 몇 개세요? 아 이거 괜찮다. 방금 전화하신 분 세무사 자격증 오케이. 세무사 인증. 18년이 55기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8년 합격이 55기, 19년 합격이 56기, 20년이 57, 21년이 58이죠 그러면? 합격 연도랑 기수랑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진만 꾸미고 갈게요. 다 했다 이제. 자기가 세무사 준비할 것 같이 생겼다. 세무사 준비할 것 같이 생긴 분들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주 좋고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는 거 개많아. 아 이분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인가 봐. 오 좋아. 아 이분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남친 카톡 아이디 알려주시고 전화로 친구가 뭐 좀 물어본다고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세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름 예지. 세자 돌림으로 가겠습니다. 세린으로 할게요. 세린. 세린으로 할게요. 문구에 돌렸고요. 여러분이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푸사도 완벽하게 꾸며놨고요 여러분들. 세린이 공부하는 푸사입니다. 공부하는 푸사. 공부하고 있으면 대답을 잘해줘야 될 것만 같죠? 오 읽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빨리 읽었고요. 우와 네! 우와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해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세무사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톡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미래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꿈에도 모르고 있는 남친구의 모습. 세무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여기까지 해보자. 아 인강추천 오케이. 인강추천 좋고요. 오 물어볼 거 개많네. 합격 비결. 공부 멘탈 잡는 법. 면접은 빼. 세무사 직업의 장단점.
오, 공부 힘드시죠? 여유로운 모습. 오, 지금 멘탈이 나가려고 해요. 인간 강사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되나? 혹시 인간하고 저도 멘탈로 많이 나갔었어요. 아, 과연 멘탈이 정말 나갔었을지. 전화할 때마다 게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 인강으로 공부하세요? 학원 다니는지 이따 물어볼게요. 대화가 지금 학원을 물어봐야 될 것 같죠? 네? 아하, 인강하다 학원을 바꿨다. 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지금 근데 질문을 다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강 강사 추천했는데 지금 어물쩍 학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디 학원인지 물어보고 문제집을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집 물어보고 합격 비결 두 개만 물어봅시다. 저도 집 근처 학원에서 다닌 거라 좋은 곳은 모르겠네요. 뭔가 대답이 애매한데. 행사 학원이 막 그게 동네에도 있나? 어느 학원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 너무 당연한 소리가 이게 많이 애매한데? 일단 공감을 해주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택 과목 장단점? 저렇게 물어보면 좀 어중뛰게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딱 대놓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 세무사분 고문 좀 얻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님 일단 말씀 좀 주시고요. 세무사님이랑 실시간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마다 다른데 자신이 있으신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상담은 나도 하겠다 이거. 일단 선택 과목은 1차에만 있어요. 2차 선택 과목 얘기 한번 써볼까요? 2차 때는 선택 과목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2차는 없대요. 2차 때는 선택 과목 어떤 거 고르셨어요? 2차로 낚시 가겠습니다. 2차가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2차 때는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지금 세무사님이랑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과연 이것도 똑같이 얘기할지 위에랑 과목마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그냥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아! 왜 뭐야? 야, 이걸 피한다고? 이거 그냥 넘어가기 더 힘들겠는데 이거? 저 빨리 치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도 안 늦었죠.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몇 개냐고 물어보기도 좀 애매해졌어 지금 상황이. 야, 이건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 이거는? 몇 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결국에 얻은 대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학원도 물어봤는데 학원도 못 들어봤지. 인간 강사 추천도 대답 못 들었지. 선택 과목 장단점도 얘기 못 들었지. 2차 과목 선택 과목도 못 들었는데? 아,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기수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꺼내? 아씨. 아니면 열받게 할까요 지금? 심기를 건드릴까요? 심기를 건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없게 지금 선을 두 번이나 그었거든요. 지금 승부수를 띄워서 도박을 하던지 심기를 건드려고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지금 근데 아무 대답도 못 들어서 이상해서 그런데 혹시 몇 개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심기 건드리면서 도발 승부수 띄웠고요. 그거 진짜 세무사가 맞다 치면 열받죠. 아니 여자친구 친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이상해서 그런데 의심하면서 몇 개인지 의외고? 어, 열받네? 이렇게 하면서 정답과 대답이 여기서 나와야 맞습니다 지금. 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저 과연 몇 개라고 하시지? 오, 무릎 제 지인도 68기인데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제 지인도 68기여서 여쭤봤습니다. 이 정도로? 그럼 지인한테 물어보시지.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지? 합격한 지 더 오래 되신 분이라 제 지인은 바로 작년에 합격한 초보라서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니 제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요. 저 선배님 아니세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지인 전남친이라서 이렇게 이 정도. 아, 무례하긴 했어서 좀 당황했다고 하면서 지금 살짝 화가 풀린 것 같고 일단은 더 기수 높지 않으세요? 물어봤고요. 기수에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시작하긴 했네요? 아니 못 끼냐고! 어떡하죠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할 건가 본데 또? 도발 한 번 더 해? 기수 별것도 아닌데 계속 말씀 안 하시니까 이상해서 여쭤봐 솔직히. 한 다음에 땀 한 번 흘려줘. 더 무례하게. 기수 별것도 아닌데 계속 말씀 안 하시니까 이상해서 여쭤봐 솔직히. 인강 추천도 안 해주시고 너무하십니다. 도발은 했지만 너무 티 날 수도 있으니까 인강 추천까지 섞어서.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데 왜 얘기를 안 해 진짜. 아니 68기면 68기다 70기면 70기다 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진짜. 하? 65기는 없어! 이제 됐냐고? 네, 이제 됐네요. 뭐 하시는 거죠? 내부자 맞으세요? 작년이 58기였는데 미래에서 미리 합격을 하셨나봐요? 솔직히 말씀하시죠.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일단 방송 공개로 돌리고 링크 깔준비 좀 할게요. 시청자분 어떡할까요 이거? 저도 사실 세무사 준비생 아닌데 서로 솔직해지죠? 시청자분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세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찐 세무사님도. 아, 뻥이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 오픈해주세요 하고 그냥 3자대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아보는 노력이라도 하셔야지. 인터넷 치면 기수 정도는 나오는데 인강도 마찬가지고 너무 어수라시네요. 대답 듣고 바로 단톡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세요? 민지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진짜 죄송해요? 근데 그건 힘든데 왜 말하면 안 되는지 듣고서 바로 단톡방 파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여자친구 보면 죄송한데 다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민지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다른 사람도 성질 없고요? 원래 직업 어떻게 되신지 물어보고 바로. 그럼 말 안 할 테니까 무슨 일 하는지 물어보면 안 되나요? 키키키키. 아니 어쩐지 전화할 때마다 계속 게임 소리가 났다고 하길래 지금 딱히 하는 건 없긴. 제발 민지한테는 비밀로 하시네. 혹시 제 직업은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세무사세요? 아닙니다. 저 유튜버입니다. 어떤 방송 중인지 들어와 보시겠어요? 한 다음에 바로 단톡방 팔게요. 자, 지금까지 남친. 오, 나 왜 나가? 자, 초대 좀 해주세요, 다시.
지금까지 남친 행사가 만지 몰래카메라. 남친분은 직업을 속이시면 안 되죠. 아무리 금 없다가 이렇게 만나셨다 그래도 지인 놓친 사람 없다 그래도 다른 직업을 사칭을 해가면서 여자친구한테 거짓말을 그렇게 한 거면 연애인 끝은 어찌됐든 결혼인데 직업도 속였는데 다른 것도 속였을 거라는 의심이 계속 번지기 때문에 직업 말고 다른 것도 속인 거 아니죠. 직업이 없는데 있다고 속였다는 거는 여자친구분이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이 계속 커지면서 나중에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사실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좀 살짝 적반하장하네 이거. 지금 링크 다시 보내라고? 아 링크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게 사람 할 짓이냐고? 저희는 그러니까 진짜 세무사분이 맞으면 지금까지 의심했던 것도 사과를 하고 앞으로 좋게 좋게 가기로 신청자분이 지금 판단에 기로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셔서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신청을 한 건데 아 진짜 방송 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세무사라고 거짓말 치세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거? 해명을 하시던지 사과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거 고소를 한다고요? 경찰서 가서 아까 이제 고소하러 왔습니다. 경찰관분이 아 혹시 뭘로 고소하러 오셨어요? 아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세무사가 아닌데 세무사라고 거짓말을 치다가 이게 방송에 걸려버렸는데 이거 방송 고소 되나요?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다가 고소를 하시겠다. 제가 따로 민지랑 말할 테니까 방송 끄세요. 방송 끄고 얘기를 하면 대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저한테 신청을 하신 겁니다. 이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꿈나무님의 모습. 진짜 너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건데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아. 아니 내가 직업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냐고. 그럼 지금 그냥 백사인 거야? 이런 모습 보여서 계속 팔리네. 사람이 진실된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가 한 짓이 쪽팔려 해야지. 직업 없는 거는 쪽팔릴 게 아니야. 너 지금 공부하고 있어? 솔직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 무슨 공부하는데라고. 그러니까 세무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사실 세무사 공부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준비하려고? 돌이킬 수 없는 가능을 계속 건너고 계시네. 시청자분 일단 나갔습니다. 개인 카톡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주님 사실 좀 말이 빡치긴 한데 아직 좀 이야기 제대로 듣고 결정해보려고요. 죄송해요 주님 사이다를 꺼내야 되는데 아직 그래도 좀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주고 싶어서요. 제가 신청해놓고 이러는 거 주님이랑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사과드려요? 아 아닙니다. 시청자분 연애니까 시청자분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용서는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무사 65기 꿍나무님께서 세무를 공부를 하는 걸 또 거짓말을 치려는 행태가 있었잖아요. 직업을 속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 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게 인성이거든요. 네 저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 일단 용서할 수 있을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방송인 거를 밝혀서 남친과 당황해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다 이것이죠. 그때마저도 솔직하지 못하고 계속 발뺌하면서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시청자분이 발 결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이 결정하시는 거니까는 알아서 하시겠죠. 저희한테 죄송할 건 없고 신청자님이 걱정될 따름이죠. 걱정돼서 그래요 진짜 시청자님. 시청자분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냉정하게 한번 판단 잘 해볼게요. 남자친구분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직업이 없는데 세무사라고 거짓말을 쳐서 그랬던 거는 이제 큰 문제고 사귄 지 50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속였다는 거는 썸 탄 시간까지 하면 두 달을 넘게 계속 세무사인 척 하고 계신 건데 거짓말을 한번 하면 계속 거짓말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속여 먹으실 그런 행태가 보였어서 여자친구분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셔야 된다.